MB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오늘은 삶의 지혜를 묻고 답하는 문장들을 모은 책 김성우의 인생을 묻는다를 소개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델로에서 악인 이아고는 이렇게 이죽거립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시오 정신을. 솔직하고 정직하다가는 위태하오. 과연 정직하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현자인 라 로슈푸코도 약한 사람은 솔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돈 빌리는 걸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빌리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비록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서 남을 속이는 수치가 남에게 속는 수치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속느니 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18세기 프랑스 문인 보브나르그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솔직하지만 죽을 때는 사기꾼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부정직한 사람의 의심을 받는다라고 키케로도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정직이 가장 오래 몸을 지킨다라는 독일 격언이 더 솔깃하게 들려옵니다.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 아테네이 타이먼에서 어떤 귀족이 에페멘토스 지금 몇 시요? 라고 묻자 짓궂은 철학자 에페멘토스는 대답합니다. 정직해질 시간이요. 오늘 준비한 김성우의 인생을 묻는다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성공의 의미와 지혜로운 처세에 대해 정의와 사랑,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동서고금 현인들의 명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말해졌고 어떤 말을 새롭게 하더라도 이미 남들이 다 생각하고 써버린 말이어서 그럴 바에는 남들이 이미 한 좋은 말을 모아놓겠다는 저자. 그 덕분에 멋진 잠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의 책 김성우의 인생을 묻는다입니다.